오늘 청와대에서는 대통령하고 개신교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방역에 협조를 하는 교회는 예배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은 방역은 신앙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일부 교회들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대다수 교회에 감사한다는 말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특정 교회는 오히려 방역을 방해한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도 이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대면 예배 중단은 특히 강조했습니다. 빨리 방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하루빨리 이 정상적인 어떤 예배,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적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는 문 대통령의 지난 24일 발언과 관련해 김태영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습니다.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책 없이 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순 없다면서 교회 방역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예배 횟수를 늘려 거리 두기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법상 예배도 불가피한 경우 규제할 수 있다며 대면 예배 허용 요청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